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주에 제가 그런 말씀 나누었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교회는 일반적인 종교 공동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쭉 풀어가지는 않지만 말씀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좀 집중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대한 부분에 또 집중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표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반부에서 교회의 좀 아픈 모습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분이나 방송으로 듣는 분들 중에 첫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냐까지 연결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아프더라도 참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 아픈 얘기 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아픈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에 대한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정체성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이런 존재야.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어쩌면 우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몇 가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텐데, 첫 번째,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82.1%가 기독교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미지가 나빠진 종교는 어디인가 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가 63.3%, 그리고 불교는 5.3%, 캐톨릭은 8.1%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이, 경쟁할 수도 없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무렵에 있었던 신문 기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개를 읽어드릴 텐데, 일단 이 말을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과 의구심이 있어요. 이건 정부에 대한 문제이냐, 언론에 대한 문제이냐, 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특화돼서 교회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안에 코로나가 얼마나 확진이 됐는가를 찾아보면 예배 안에 확진된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시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겪으면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기사 내용입니다. 또 교회다.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도 되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또 하나의 기사,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천주교와 불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지만 기독교는 믿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얼마 전 저에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당분간 우리 교회 차량에 붙어있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마크를 좀 가리면 안 될까요? 띄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든 식당에 가든 어디에 가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마크만 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식당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픈 현실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교회의 영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상식과 이성에 대한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식과 이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상식과 이성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한국 교회에 이 올바른 영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떤 교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이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자식은 아리고 아픈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품고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따라가는 것 이상의 교회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복음의 도구로.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복음의 도구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도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저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개신교, 그 다음에 파란 것은 천주교, 불교입니다. 빨간 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아, 그 다음에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30%가 넘습니다. 사기꾼 같은 이미지, 그게 29%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인상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표로 하나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2018년도에 보면 7%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적게 사람들이 응답을 냈고, 그리고 2020년에는 더 줄어서 6% 정도만이 종교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냥 원하는 2020년 종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라고 봤더니 제일 많은 게 51%로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를 보세요. 저기에 어떤 국민도 교회를 바라보며 종교를 바라보며 영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과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제가 썼던 그 제목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선교 전략,
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교회에 대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봅니다. 한국 종교계, 이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1위로 나와 있는 65%의 사람들이 종교계 자체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두 번째 종교계의 집단 이기주의, 또 종교인들의 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이것이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만나교회가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것이 문제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와 종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다음 결과들을 보면 아주 이율배반적인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과거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많았어요. 또 종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과거 대비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많았어요. 또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과거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조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기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이 힘들고 지친 이 코로나 현실 가운데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52%는 뭐냐면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60%는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 이게 참 재미있죠? 부정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 이게 종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림. 국민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45%의 사람들이 앞으로 종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향후 종교 전망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저기 39%라고 차지한 데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험으로 앞으로 신도들이 절교회 성당을 찾는 습관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 결과들을 보면서 저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1위가 뭐였냐면 성숙한 인격이었습니다. 77%. 2위는 높은 도덕성 68%. 세 번째가 높은 사회 봉사율이었습니다. 세상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은 훌륭한 영성과 기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올바른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는 영성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교회,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에 반대한다. 개신교인이 73%,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78%. 이건 교회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두 번째, 정치나 집회나 활동에 참여에 대하여 반대한다. 교인이 81%, 일반 국민이 84%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놀랍게도 교인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어떤 스탠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진리와 복음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들이 지켜야 되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진리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이 마음을 열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교회는 사회로부터 왜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은 아닐까?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교회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영적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성에 대한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고스가 영어 단어에 어떤 말이 생각나나요? 로직, 로지컬, 이런 말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논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영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이런 사고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달라,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해. 그런데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것, 타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교인들은, 교회는 세상과 대화가 되지를 않아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세상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 두 가지 어떤 은총을 주셨다고요? 하나는? 두 번째? 이런 반응 가지고는 설교가 계속되기 힘든데. 첫 번째는 일반 은총, 두 번째는 특별 은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특수한 누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골고루 피를 주시고 모두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들이 특별 은총으로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 이거 어떻게 우리들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병들이 기독교인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 은총은 이 일반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음악가 살리에리가 있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궁정의 음악에 노래를 작곡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났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는데 천재적인 거예요. 근데 그의 사생활은 개판이에요. 살리에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 용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재능을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시기하다가 비참하게 죽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을 그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월적인 위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조화롭게 잘 만들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과 조화롭지 못해. 그래서 세상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다면 우리끼리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21세기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사이자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뉴욕에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척해서 뉴욕 맨하탄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남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겸손과 협력과 진중한 도전이 두루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신앙은 다르지만 주님이 크게 쓰시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한없이 유익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남다른 길을 추구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이를 썩 훌륭하게 해낼 힘과 지침을 준다는 사실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훌륭한 재능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우리들이 믿을 때 특별 은총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참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을 왜곡한 우리 시대의 잘못된 자화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이죠. 제가 3주에 걸쳐서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활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소리를 빌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립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살아났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쇠약해지고 시들기 시작하다가 거의 꺼지기 직전에 이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땐 교회의 생명과 활력의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때의 사람들은 이젠 죽었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에 내리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부흥의 불꽃이 발화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 본 교회의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끝났다라면 교회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일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이젠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부흥은 그 생명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삶에 비상한 은총과 활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신자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저는 왜 부흥을 느끼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저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진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냥 웃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격한 일이라고는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셨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하며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 우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그 순전한 기쁨 때문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울어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일에 열심을 품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보고 부담을 느낄 때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그의 행하심과 나타나심과 일어나 원수를 흩으시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소원과 이 목마름이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이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교회다. 미국의 We are Church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라고,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년 내 5천 명이 넘는 교인이 모였어요.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목회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지식인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깽단 출신의 어떤 청년에게 세례를, 침례를 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지?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저 일요일에만 출석하는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거죠.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깽단에서는 깽단이 됐을 때 우리를 돌봐줬고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보니, 침례를 받고 보니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는 것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때부터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운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글을 읽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그로 인해 불거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참여했던 교회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담임 목사가 소위 태극기 부대와 같은 생각을 지녔다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생각에 따른 현상 해석만을 듣게 됩니다. 소위 촛불에 경도된 목회자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교인, 현명한 성도들의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만 교회로 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활용하지 못했던 죽은 교회에서 이제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다라는 선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나 교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이 교회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것, 썩어 냄새가 나는 교회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여주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의 변명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이 교회로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느리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교회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지 않나?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나? 이런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도 세상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온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때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관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찬스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우리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의 때가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지금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때입니다. 자중해야 되고 조용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 때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지난주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었는데,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타락했어. 구원의 표징이 사라진 것 같은 그 교회를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부흥을 노래합니다.